이제 어떨 때 답답한 거야.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나중에 늦다고, 어? 너를 터졌다고. 뭐 해라 할 때는 손님 다 갖다 주고 나한테 좀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일이 안 끝나고 있어. 여기서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여기서 떠나면 봉인, 지퍼, 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마음 박스에 사연을 넣어주신 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맞출 수밖에 없던 게 저희가 딱 걸어가니까 그때 막 쓰시더라고요. 맞죠? 박사님한테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 예. 바로 직성에서 해드려요. 어머나. 일단 박사님 앉으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나, 이 칼집. 어머니가 아, 거의 한 45년 하시고요. 45년? 예, 제가 저 살림하다가 제가 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됐어요. 15년? 예. 그러면 60년 전통이라고 봐도 되네요? 아, 그럼요, 박사님. 네. 비슷한 시기에. 아, 예, 다 이렇게 먹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연 중에서 그 칼국수 부부. 네, 네 부부. 예. 네. 빈대떡 스타트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니, 빈대떡도 그렇지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 시기에. 예, 다 이렇게 먹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그, 세희 씨는 남편. 네, 저희 남편이에요. 네. 아니, 이쪽으로 좀 오시지. 뒤에서 사진 찍고. 이리 좀 와보세요. 사진 찍고 계셔서. 아니, 저 아버님, 아유, 다른 분이신 왜 뒤에서 계셨어요? 왜? 옆에서 보조 좀 해주려고. 오, 멋지시다. 네. 아니, 앞치마도 이쁘게 딱 하고, 그러니까. 스카프도 이렇게 딱 하시고. 어이,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무김치 제가 진짜 다 담는 거예요, 박사님. 아유. 한번 잡숴보세요. 네. 육수 베이스는 그러면은? 제가 내요. 아. 예. 아, 직접? 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그럼 아버님은 이제 지켜보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켜보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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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 따라 쓰시죠. 이게 이렇게 와. 모든 손놀림이 자,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잡으세요. 네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만두도 있고. 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 맛에 광장시장을 오는구나. 아, 그럼요. 집 서서 먹고. 네. 아, 행복해요. 사연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아, 예. 이 사람은 따로 이제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아. 하다가 이제 좀 불안 때문에 안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래서 이제 좀 많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완치 판정을 받은 지가 지금 한 6, 7년 됐어요. 아. 그리고 제 일을 도와준 지가 한 6, 7년? 예, 6, 7년 됐어요. 예, 예. 완치 판정이라고 하면 뭐 좀 뭐. 예. 건강진단 받으러 가가지고 정세가 좀 안 좋대가지고 정밀검사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의사선생님이 직장암. 그래서 그 7월 1일 날인가 수술하고 완치 판정 받고 그때부터 부업에 알아 이제 본업으로 같이 일 도와주고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 사람이 일할 때는 뭐 싸워도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저기가 없잖아.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고 그렇죠. 밤 되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어떨 때 답답한 거야.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박사님한테 화를 많이 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팥빙이랄까? 팥은 많이 아 너무 귀여우시다 막식사 짜증이 나고 팥을 많이 내요 그럼 팥빙이랄까? 팥은 많이 내요 모든 일은 음식 조리하는 건 집사람이 다 해요. 나는 이제 뒤에서 그냥 보조 역할만 하죠. 만두 증발 하나 주세요. 느리죠. 많이 느리죠.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좀 답답한 게 많지. 손님 앞에서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참아요. 수아빠 포 이거 빨리 치자. 수아빠 아직 멀었어요? 다 했어. 아직 멀었어요? 다 했어. 이거 전부 다 정리 못했는데. 아까 다 정리했는데 이게 몇 개 나왔나 왜 이렇게? 아유 내비도 내비도 내 합시다. 만두 속에 지금 그걸 내일 나눠줄 건데 그건.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는 해놔야지. 안 해도 될 건데 이러다가 나중에 모자라면은 갑자기? 일할 때도 이게 손만 당신하고 아줌마가 손만 조금만 빨라도 내가 좀 덜 힘들지. 이거였다, 이거였다, 저거였다 이러면 이러는 거거든.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주면은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착착착착 해주지. 아줌마 속에서 막 불이 나는 아줌마도 거. 봐도 그러는데 어, 수진 아빠 그거 뭐 좀 가져와. 이 카잖아. 어? 그럼 자기 할 일 하다가 자꾸 늦어져. 그러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할 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나중에 늦다고, 어? 너를 터졌다고. 뭐 해라 할 때는 수님 다 갖다 주고 나한테 좀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일이 안 끝나고 있어. 뭘 시키면은 이렇게 좀 빠딱빠딱 하면 좋은데 또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나는 좀 불 같아요. 근데 하나 내가 이기를 한다 하면은 자 이제 우리 자, 아버님 왈. 네. 네.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자로 와도 우로 와도 나중에 종착역까지 가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사롭다 하지만 좀 다툼이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좀 강압적이라 할까? 강압적이라 할까? 그러니까 좀 거기에서 성격하고 좀 병행해가지고 맞춰가주려니까 좀 그런 데서 좀 트러블이 없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트러블이 있으면은 같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일을. 사실 그냥 그만두고. 딴 일도 하고 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할까요? 아침부터 거의 12시간, 13시간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다 했는데 마음에 안 차니까 자꾸 느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화가 나. 네. 아 근데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손님 때문에 이제 또 일하다 보면은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래서 예. 또 짜증 내고 이제 그럴 때인데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아 여보 오늘 그래서 힘들었지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지 이제 이렇게 고생했어 좀 고생했어 아유 그래도 오늘도 날씨도 너무 더운데 더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거기에서 또 오는 그게 또 있는 거야. 정말 사소한 표현이 사소한 건데 마음은 가지고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떠올라가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럽고 좀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아. 마음은 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사람도 부모와 자식이 같은 일을 할 때 부부가 같은 일을 할 때 한 공간에 있으면 싸워요. 어쨌든 같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면 여기는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급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직급대로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술아빠하고 밀어놓은 거 하나 주세요. 술아빠 이거. 수지는 무조건. 직장은 다 직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본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부사장님. 직급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분은 주례. 주간 회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월요일은 월요일 아침에 딱 와서 사무적으로 문제에 딱 현안을 놓고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안 고쳐져도 아니 부장님이 대리가 바로 못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화내지 않거든. 약간 여기는 직장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끝나고 나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여기서 떠나면 봉인, 지퍼, 직. 만약에 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의 수당을 주셔야 돼요. 업무에 포함된 거잖아요. 뭘 할 거면. 그럼 시간의 수당 줘야지. 근데 시간의 수당을 안 주겠다, 그러면 조용히 업무 시간에. 아니,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나고 나가서는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든 거 격려하는 얘기만 하셔야지 안 그러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붙어있으면서 힘들어요. 정말 그 두 분이 정말 그 박사님 말한 그 솔루션대로 잘 연습하길 바라는 마음에 가인 씨의 노래 한 곡 한 소절이라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나요. 네. 이 빗소리에 빗소리 들으면서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그 사람이 그 암 판정 받았을 때는 앞이 캄캄했지. 너무 답답해. 그때는 정말 삼남매니까 어떻게든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 이거를 버텨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했어요. 서희야, 할머니. 할머니 식구 놀이하세요. 단 둘밖에 없으니까 그 남은 인생을 참 재미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뿐인데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어머니도 하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용기 내서 했는데. 영희 여러분 사랑해요. 아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하죠. 누가 아내를 미워하고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좀 쑥스럽고 좀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려고 노력해야지. 여보. 사랑해요. 정말 진짜로 사랑해요. 뭐 없으세요? 하트지. 두 분의 마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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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